무호흡증 그리고 코골이 지금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어쨌든 수면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지금 이 양압기를 지금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쨌든 적응은 나중에라도 요 양압기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요새는 또 양압기가 제가 언뜻 들으니까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. 2018년 7월부터 이제 양압기 임대 구매는 안 되고 임대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. 근데 보험은 그냥 내가 뭐 쓰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. 일단 병원에서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하는 여기 뇌파 붙이고 눈 밑에 붙이고 턱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뭔가 주렁주렁 매달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. 밤새 수면의 상태가 어떤지. 그래서 검사를 해서 잠깐만요, 소장님. 그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밤새 자는 동안에 이 사람이 수면 무호흡이 얼만큼 있는지 뭐 이거를 검사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여기다 막다 붙이고 잔다고요? 집에서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할거 병원은 아니에요? 입원을 해야 됩니다. 하루 입원을 해야 돼요? 그러면 낯선 장소에서 여기저기 저기 막 이런 데다 붙이고 아그나 혼자 산다의 그 나래 씨가 그 코골이 검사한다고 어디 가서 하더니만 그게 수면 다운 검사한 그렇죠. 거네요. 그거를 다 붙이고 잠이 와요? 전 그게 또 걱정이 돼요. 일상적이진 않죠, 잠자는 게. 근데 코골이 무호흡증 환자들은 워낙 잠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환자들은 머리만 대면 잔다는 사람 꽤 아, 많잖아요. 그렇구나. 그래서 자긴 하는데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하면 쉽지는 않죠. 그래서 감안은 해야 돼요. 근데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AHI 15 이상 뭐 해당된다. 그건 그리고 또 뭐예요? AHI 15는 A가 에프니아, F냐? H가 하이퍼프니아, 하이퍼프니아. I가 인덱스. 그래서 무호흡 저호흡 지수. 그래서 1시간에 15번 이상의 무호흡증 저호흡증이 나타나는 즉 호흡 곤란 상태가 되는 경우에 이제 양압기를 처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. 1시간에 1시간에 15번 15번. 대략 7시간 잔다고 보면 100번이 넘는 거죠. 밤새 그렇게 수면 무호흡이 반복이 된다고요? 그렇죠. 그런 사람들이 이제 즉 그냥 코골이 좀 있고 가끔 무호흡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아주 중증, 정말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제 심한 사람들이 이런 양압기 쓰는 거죠.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양압기 저도 사실 못 써요. 글쎄, 저는 그냥 답답해서. 공짜로 줘도 못쓸것 그래서 같은데. 내가 이거 안 쓰면 죽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쓰죠.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수면 다운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군요. 이거를 그렇죠. 처방받기 위해서. 근데 지금 요즘 수면 다운 검사도 이제 건강보험이 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웬만한 병원 가면은 뭐 최소 3개월, 뭐 5개월, 6개월씩 지금 벌써 예약이 다 찼거든요. 그러면은 검사하고 또 진단받아서 처방받기까지 최소한 5,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5, 6개월 동안 수면무호흡 상태로 지내야 된다는 것도 참 딜레마긴 해요. 그러긴 하네요. 꿀잠TV입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,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댓글, 그리고 많은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!